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 아니에요? 생선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응?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니, 누가 수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뽑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관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치.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소면 생각해봐. 그러네,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겁니다. 그러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네.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 곤란했던 바로 참치캔이에요. 너무 좋지. 가장 좋은 구호식량입니다. 아,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먹고 싶다. 또 흔하디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변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꼬아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 있어요. 굉장히 네. 괜찮네요.